안녕하세요. 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4차선 대로변에 있는 상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상가가 한 5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2층이에요. 2층에 있는 상가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근처에 4.19 민주묘지요. 덕성여대역이 한 3, 4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차선이 2차선이 아니라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데가 GS 칼테스 주유소 있는데요. 주유소 바로 옆 건물의 2층이 지금 상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상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명가게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조명가게가 보이시는데 조명가게 바로 위에 2층 상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 지금 상가 입구 앞까지 왔습니다. 저렇게 보시면은 지금 저쪽이 419 사거리예요. 419 사거리에서 가깝고요. 그 옆쪽으로 공간 나온 오피스텔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주유소가 있어요. 그리고 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차 한 대, 뒤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 한 대 가능합니다. 자, 잠시 후에 그 해당 상가 2층 내부를 들어가 보실게요. 제가 지금 2층 상가 내부로 들어왔어요. 자, 보세요. 한눈에 보셔도 굉장히 넓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50평 정도 되고요. 기존에 원당 공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당 공장은 바닥에 좀 장판을 많이 깔아두거든요. 기기 놓을 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해요. 그런데 이 바닥은 나중에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4차선 대로변에 있는 고 2층 상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실게요. 그리고 여기는 2층 그 뒤쪽 베란다가 굉장히 넓어요. 이 평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베란다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뒤쪽으로. 그래서 베란다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고 짐 보관하시기에도 좋아요. 어떤 업종이든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하셔서 내부 인테리어 하셔서 어떤 업종이든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일단 공간이 되게 크니까.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 다 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여자 화장실 있고요. 좌변기 있고 이렇게 남자 변기도 있어요. 그래서 남녀 성별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화장실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넓은 홀 외에 또 이렇게 사무실 공간처럼 별도의 또 홀이 또 들어가서 있어요. 굉장히 넓다는 걸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쪽 편에서도 한번 볼게요. 네,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죠. 굉장히 큰 상가입니다. 대형 평수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이렇게 작은 베란다가 하나 있는데 여기 싱크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싱크대 뭐 간단하게 해드실 수 있게 이렇게 싱크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를 활용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부엌처럼 주방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는 좀 보조 사무실처럼 이용하시기에 이 별도 공간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되게 좋죠. 추가 공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보셨을 때 굉장히 운동장처럼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란다 쪽으로 가보실게요. 자, 여기가 베란다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베란다 공간 여기뿐만 아니라 반대로 쭉 돌아서 이거 둘러쳐서 이렇게 있습니다. 베란다가 미로처럼 정말 둘러쳐서 있고요. 굉장히 넓어요. 보셨죠?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가 이렇게. 예. 자, 여기 월세 금액이요, 보증금 2,500에 월세 190이에요.
보증금 2,500에 월세 190. 예, 용도 상관없으시고요. 어떤 업종이든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예, 들어오셔서 업종에 맞게 인테리어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4차선 대로변 상가고요. 5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419 민주역 3, 4분 거리에 있어요. 419 사거리랑 가깝습니다. 자, 이 상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번다부동산으로 빠른 문의 부탁드릴게요. 자, 소개는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증금 2,500에 190이고요. 50평 정도 돼요. 번다부동산으로 문의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